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너구리야? 여기는 무인도 이주 패키지 체크 카운터. 가이드를 담당하고 있는 누크잉크 콩돌이. 밤돌이. 안녕 콩돌아. 안녕 밤돌아. 저랑 같이 가서 저를 도와준대요. 이주하기 위한 준비. 아, 이름과 생일을 알려달래요. 짠, 돼지 저금통 완성. 네, 오케이. 생일은요, 2월 26일이에요 오케이. 돼지 저금통님이라 확인됐습니다. 사진이요? 안돼요. 사진 없는데. 근데 나 이거 저기가 사진 못 찍는데. 아, 그거구나. 그냥 내가 아바타 꾸미는 거구나. 아, 핑크색 없어요? 핑크색 이거 좀 핑크 같은가? 머리 빡빡이 하고 싶은데. 왜 빡빡이가 없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빡빡이가 없어요. 빡빡이가 눈.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짱구머리 이거. 아, 이거다. 빡빡이 같다 이거. 아니, 왜 핑크색 없냐고! 왜! 왜 없어! 왜! 완성! 네! 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면 사진으로 등록할게요. 이제 이주하게 될 섬을 상담을 통해 정하려고 하던데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뭐가 틀린 거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가 생활에 부대가 정해졌네요. 너네도 가는 거야? 하나 더. 물건을 하나만 갖고 갈 수 있다면? 저는요? 침낭, 전등, 음식, 오락거리. 음식을 갖고 가야지. 근데 잠자리도 중요한데. 그래도 음식을 갖고 가야지. 음식, 먹을 거. 먹을 게 제일 중요하지. 아, 죄송해요. 그냥 한번 여쭤봤어. 이 녀석이가 줄 거 아니야?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었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킹크 무인도 이주 패키지. 아, 비행기 왔다. 가자, 비행기 타러 가자. 와, 비행기다. 끝나나 보네요. 어떻게 출발할까요? 가자. 굿 이브닝 에브리온. 무인도 이주 패키지 플랜 전세계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행장 무인도 색깔에 대한 이미 장사를 보내드려니 영상과 함께 변하는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오, 매미가 그냥 주먹. 뭐야, 매미가 사람 머리만 한데? 왔다. 안녕하세요. 예, 날 환영해주고 있어. 아, 우리 집 아닌가? 나 물에 빠졌나? 양이네. 여러분, 심야있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릴게요. 광장으로 가요. 뭐야, 얘는 뭐예요? 돼지다. 뭐야, 흑돼지야. 인산 나중에 다음에 따라가자. 넌 뭐야, 양이네? 차돌. 차돌? 인산 이때 하고 따라가자. 양이랑 돼지예요, 친구인가봐. 가자. 머리 좀 바꾸고 싶다. 핑크색 없어요? 살색 핑크색 없냐고. 쟤네는 색색색색인데 나도 동물 해줘. 그래, 수고했어, 오구리. 자, 그럼.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오구리. 난 너구리라고 해.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얘네들한테 텐트를 받아서 펼치고 그래. 내놔! 감사합니다. 텐트예요. 고마워. 너구야. 엑스로 텐트를 열고 가세요. 치 닫아드릴게요. 고마워. 여기 있어요. 지도를 보고 돌아오세요. 안녕. 안녕. 가자. 어디다 펼칠까? 여기 괜찮은데? 여기 딱이다. 여기 완전 여기 딱. 뭐야? 아, 여기 먼저 선객이 있잖아. 난 차돌이라고 해. 뿜뿜 뿜뿜. 나는 몸과 마음을 수련할 거야. 안 되겠다. 먼저 쳐버리자. 먼저 치면 내 거. 오, 좋아. 네, 여기다 천투를 치자. 상상해 보기.
오, 멋있어. 완전 멋있어. 대박. 오케이. 야! 오호! 텐트를 펼쳤다. 무인도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었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죄수 복 같아 이거. 오, 양 없어졌다. 너랑 나는 먹을 것을 구해오자. 자, 얼른 시작해볼까. 어떤 걸 먹을지 정해야 되니까 말을 걸어줘. 차두라, 오, 밀린다, 민다. 어, 나가, 졸리가 녀석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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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잠깐 기다려. 어떤 걸 먹을지 정해야 되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돼지옴통님, 우선은 돌지 필 때 필요한 나뭇가지를 주워다 줘. 아, 나뭇가지를 주워다 달래요. 10개. 알았어. 너는 열매의 정체를 조사해 준다. 탈타개구리. 알았어. 나무. 나뭇가지 10개. 하나, 둘. 열. 됐다. 다 주웠다. 너구라, 다 주웠어. 아, 돼지 엄청 이쁘고 태어난 거보니 나무를 담았구나. 내가 일단 보관해둘게. 자, 좋아. 좋아. 무인도에 제일 적응할 것 같아. 그럼 이번엔 먹을 걸 준비하자. 뭐 하는 거 아니었어? 이 섬에 달려있는 열매에 대해 조사해봤어. 체리처럼 보이는 저 열매는 보이는 그대로 체리라는 걸 알게 됐어. 와, 정말 굉장하네.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님, 체리를 사람 수만큼 6개 따다줬으면 좋겠어. 뭐야? 아니, 안 따놨어? 녀석 이거 나보다 잘해. A로 흔들어서 떨구고 주워라. 아니, 네가 당연히 주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웃긴 녀석 아니야 이거? 체리, 체리 주세요. 체리도 주머니에 쏙. 뭐야, 체리 하나씩만 먹는 거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흔들어 흔들어. 체리, 아, 잘못 눌렀다. 체리. 근데 체리가 원래 나무에 자라나요? 그걸 잘 모르겠네. 자, 너구라. 아, 돼지조금통님, 체리도 다 따왔구나. 그럼 같이 얼른 준비할게.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났어, 우리. 캠프파이어 장작에 불을 붙일게. 붙여, 빨리. 오, 붙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와, 캠프파이어다.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이 섬에 온 거 환영해구리. 좋은 생각이 났다구리. 우리가 이 섬의 첫 주민이니까 섬 이름을 직접 지어주자구리. 각자 아이디어를 내서 다수결로 정하는 거야 구리. 어, 그래요? 뭐라고 하지 나는? 피그섬? 아, 그래, 피그섬 하자. 피그섬 됐다. 피그섬. 자, 어때? 이제 다 정했지 구리. 동시에 이름을 외치는 거야. 시작. 피그. 좋아, 멋진 이름이야.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할지 박수 쳐. 그럼 돼지조금통부터 가자. 돼지조금통이 제안한 이름은 피그. 아이고야, 전부터 전원이 박수를 치다니 굉장한 일이야. 뭐야 이거, 그냥 맨 처음 한 사람이 박수 받는 거 아니야? 이름으로 해도 되겠어? 오케이. 얘들아, 뭐야, 오늘부터 피그섬이래. 피그섬이라고 부를까? 피그도라고 부를까? 아, 피그도가 날까요? 피그섬이 낫겠지? 좋아. 그럼 이거부터 피그섬이야. 이종통님, 피그섬에 이름을 붙여준 부모나 다름없으니까. 아, 뭐야, 내가 이장이야 이제? 내가 대표? 이럴 수가? 짝짝짝짝짝짝짝. 뭐야, 얘는 얼마나 착한 거야. 나한테 다 해. 인사를 부탁해도 될까? 나한테 다 맡겨. 하하하. 나만 믿으라고. 짝짝짝짝. 그럼 섬 이름과 주민대표도 정했으니까 앞으로 컵네 마실 게 없는데요? 우승났어. 뭐야, 다들 컵은 가지고 있지 구리. 우승났어. 나 없었는데. 허, 뭐야, 체리로 주스를 만들었어? 세상에, 루스가? 어, 뭐 갖다 만들었어요? 재료도 없잖아. 그 뭐지? 그거 없잖아요. 기구도 없잖아. 컴백. 템버린 치고 있네. 어, 박자 굉장히 잘 맞추는가? 여기가 어떤 섬이 될지 이제 우리 손에 달렸어. 매. 아, 매 아니지. 뽀뽀. 뽀뽀. 돼지. 이 주민들이 모여서 피그 섬의 멋진 날을 기원하는 자리라니 감동적이지 않아. 꼴꼬라. 꼴꼬라. 넌 뭐야, 이름이? 암돌이.
심사의 하루종일 여유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자면 돼요. 받으실 물건 있으니까 말을 걸어주세요. 말을 걸래. 최종원 선생님 재료를 척척 모아주신 덕분에 캠프파이어가 벌써 끝났어요. 저, 내놔. 최종원 선생님 즐겁게 놀고 있어 우리. 오늘은 밤새 불 피울 거니까 텐트로 들어가서 쉬어. 놀래를 하고 뭐가 있나 근데? 쉬고 싶어지면은 돌아서 말을 걸어라. 줄 게 있어. 놀 게 있어요? 이 얼굴 봐. 템버린 친 얼굴 봐. 너무 행복해 보여. 자, 자. 잘 거예요 이제. 그래 우리 이런 걸 받아라고 우리. 나뭇잎 똥 닦을 때 쓰라는 건가? 캠핑용 침대야. 이게 침대라고요? 텐트 안에서 펼쳐져. 상자가 있을 거야. 캠핑용품이 있으니 마음대로 써. 상자를 열거나. 아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섬생활이야. 오늘은 쉬어. 잘 자요 모두. 잘 자요. 아 여기 내 집 아니지. 안녕 얘들아. 난 자러 갈게. 템버린 치고 있어. 여기다. 뭐야 진짜 박스 있네. 뭐지? 라디오? 아 이거 꺼꺼꺼 시끄러. 아 라디오 시끄러. 꺼꺼꺼 음악이 흐르고 있다. 꺼꺼. 어이 시끄러. 자야 된대. 이건 뭐야? 램프? 아 불 붙일 수 있는 거다. 와 됐어. 그리고 이게 침대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침대야. 자 대충 자. 어 뭐야 들어서 옮길 수 있나? 어, 이것도 옮겨버려 이거. 아 밀지 말고 뒤로 당겨. 아 공간이 없어. 비켜 비켜. 밀어. 짜! 아니 들고 옮기면 되잖아요. 라디오를 꼭 이렇게 밀어야겠어? 아 라디오 50kg. 아 굉장히 무거워. 침대는 벽에다 붙여야지. 짜 됐다. 한 번 더. 짜. 아 됐다. 어떻게 자지 근데? 아 됐다 누워. 아 자고 일어났는데도 밤이야. 돼지 좀 독님 일어났어 구리. 일어났으면 잠깐 밖에 나와봐 구리. 어 뭐지 무슨 일이에요? 아유 다행이다 돼지 좀 독님 무사했구나 구리. 무슨 일인데요? 하루가 지나도록 안 보였다고? 뭐 그렇게 나오래? 하하하하 그래 구리. 그건 그렇고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왔어요. 먼저 이걸 받아 구리. 한 번에 주라고. 오 핸드폰이다 대박. 뭐야 핸드폰 공짜로 주는 거예요? 허, 오리지널 스마트폰 무인도인데 망이 터지나? 인터넷 안 되잖아요. 작동 확인해야 되니까 전원을 켜봐요. 너굴폰 어서오세요. 오 뭐야 핸드폰이다 진짜. 그래 전파도 잘 터지는 그래. 전파 어떻게 터지는 거야 무인도인데. 그리고 자 2주 패키지 청구서다. 항공료 인건비 설비비 스마트폰 다 합쳐서 49,800원. 못내 돈이 없어. 아하 무인도라 아무것도 필요 없을 줄 알고 빈손으로 왔구나 구리. 걱정 안 해도 돼 구리. 준비한 게 있지. 이 패키지 이용 고객들은 이주 비용을 현금 대신 마일로 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어 구리. 아,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 그게 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포인트가 쌓이는 시스템이야 구리. 다시 말해서 포인트도 쌓이고 이주 비용도 해결되는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라는 내용인가? 현금으로 내면 49,800배. 이 게임 돈 내고 샀다고요? 녀석 이거 웃긴 녀석 아니야 이거? 마일리지로 내면 놀라지마 5,000마일이야. 그러니까 마일로 비용을 지불해줘. 포인트를 모은 방법이 궁금하면 너굴 마일리지로 확인해봐. 난 갈게. 너 잉크를 많이 이용해주고. 아니 무인도에 가둬놓고 지금 뭐야 이거. 저기요? 저기요 섬에 가둬놓고 일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뭐라든데 자유야. 야호. 진짜 자유일까? 지금부턴 현실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 안돼요 나 아침 하고 싶은데. 아침에 하려면은 아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뭐야 뭐왔어요? 카메라. 오 카메라도 있어? 오 사진을 찍을 수 있나봐. 오 뭐야 진짜 사진 찍을 수 있네. 안녕 촬영 한번 해보자. 기념샷.
할까? 아, 눈 감았잖아. 다시 찍어. 눈 떠, 눈 떠. 그렇지, 됐다. 됐어, 그만 찍어. 또 뭐 있는데요? 너굴 마일리지. 아, 여기서 빛보라 그랬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당신의 섬 활동에 따라 마일을 선물해드립니다. 마일이 쌓이면 섬 안내소에 있는 단말기에서 특정 상품과 교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 피그 섬 마일. 받기. 얼마 줘요? 500원이나 줘? 5,000원 모으면 끝이래매. 뭐야, 금방 모으겠네. 다음. 뭐야, 낚시. 인사. 아, 친구한테 맨날 인사를 하자. 곤충, 곤충 잡기. 그리고 정원 가꾸기. 과일 따기, 조개 줍기, 인테리어 하기, 사진. 오, 사진 찍었어 방금. 오, 300원 대박. 나 금방 5,000원 금방 벌겠네. 오, 여권 갱신. 나 여권 갱신도 해야겠다. 게시판, 게시판에 글을 써주라. 섬 꾸미기, 마이 디자인. 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일단은 요거 마이 디자인, 요거 마이 디자인 여기서 뭘 할 수 있대요. 먼저 이거 얼굴을 착용을 한다. 상의. 상의하면, 아, 넘어. 이상해.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어, 바꿔. 내가 디자인해. 내가 디자인. 자,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하얀색으로 일단 다 칠해. 아, 이미 다 하얀색이잖아. 돼지 그릴 거거든요. 핑크색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검정색으로 누나를 오! 피 같아! 오! 그럴싸해! 오! 입이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고쳐 조금 이렇게 하면 오! 오! 괜찮아! 오! 그럴싸해! 봐봐요! 어! 완성! 됐다! 이걸로 해! 아유, 잘못됐다! 와, 피그다. 피그 원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럼 이다 이거 낄래. 이거 착용. 상의. 짜잔. 얼굴에도 낄 수 있나? 페이스 페인팅. 잠깐만. 얼굴이 세 조각이 났는데요? 얼굴 어떻게 빼지고? 얼굴 어떻게 지워요 이거? 큰일 났네. 아, 어떻게 없앴는지 모르겠네. 어떡하냐. 그냥 해. 있는 대로 해도 상관없지. 됐다. 그래서 나 지금 그거 했잖아요. 마이 그거. 나 주지 않을까? 됐다. 이거 아니네. 됐다. 여기 있다. 500원. 와, 벌써 1300원. 다음 금방 할 수 있는 거. 게시판. 게시판 찾아가. 게시판 어디 있어? 뭐야, 돼지야 뭐해? 안녕 돼지 저부터. 아, 얼굴 이상해. 얼굴 징그러워. 아, 이거 어떡하지? 얼굴 좀 빼고 싶은데. 방구상점 잘 지내자 꿀꿀. 연꽃잎 우산 레시피야. 고마워 친구야. 섬에 도착했을 때 무성한 피아이가 떨어졌어. 안내소에 가봐. 이거 얼굴 어떻게 빼요? 아, 얼굴 어떻게 빼냐고. 이거 씻어 세수. 그러면은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그냥 이거 투명한 건 없나? 다시 만들어봐. 투명한 바닥은 없나? 아, 있다 투명한 거 있다. 이거 하면 투명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피그를 그리자. 그래. 오, 좋아. 오, 괜찮네. 괜찮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됐다. 오,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장착을 시키면은, 됐네, 장착. 얼굴이. 얼굴이 좀 이상한데? 아, 얼굴 좀 자세히 볼 수 없겠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을까? 마을 게시판 있다 그랬는데. 아, 저기 있다. 요거 게시판. 이 게시판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안내해 줄 거야. 여러 가지 소통의 장으로 써줘라. 난 어떻게 써요? 쓰기. 안녕. 완성. 예, 안녕. 또 써. 피가 한 마리 그려줘야지. 오, 좋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 됐다. 예, 게시판에 글 썼다. 그 다음에 마일리지를 보면 뭐 된 거 있지 않을까? 게시판 보기 있었잖아. 뭐야 이거는 스마트폰? 300원? 됐다. 5,000원 금방 모으겠네. 오, 됐다. 게시판 300원? 아, 좋아. 이제 3,100원만 더 모으면 빚 없어요 이제.
다 갚았다 이거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똑똑 계십니까? 아 얘네들 안 자고 있네. 뭐해 너네들 안 자고. 아 돼지 저금 독님 어서 우리 보다시피 좁은 곳이지만 편하게 있다가 섬에서 어떻게 생활해야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 필요한 물건 있으면 콩돌이한테 기본적인 걸 살 수 있어. 어 뭐야 반대로 필요없는 물건도 팔 수 있다고? 허, 그러면은 열매 팔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도구를 무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한번 참가해봐. 어 좋아요 콩돌이. 네가 콩돌이니? 똑같이 생겨가지고. 음료수 맛있겠다. 안녕하셨군요. 일단 여러분들의 생필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그 팔게 물건을 팔게.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먼저 열매 20개. 열매 20개를 팔라 그랬거든요. 20개를 가져오셨군요. 계산해볼까요? 2,000배? 와 뭐야 열매 하나에 100원이야? 대박 비싸네. 완전 대박이잖아. 과연 말인데요. 기운이 솟아올라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바위도 때려부실 수 있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와 뭐야 먹으면은 완전 그냥 슈퍼맨 되나봐. 뭐야 아 됐다 됐다 너구리 됐다. 너구리 마일리지 됐다. 도장 찍어주세요 빨리. 여깄다 내놔. 아 아직도 2,500원 더 팔아야 돼. 80개 더 팔아야 돼. 세상에 이럴 수가. 80개 더 팔라고? 아 됐어. 이제 그럼 얘한테 뭐 좀 배워볼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편하게 말해봐. DIY 워크숍 지금 무료 체험에 워크숍 진행 중이야. DIY 레시피는 선물 중이야. 너도 해볼래? 그래 해볼래. 오 시원한데 바로 할까? 그래 바로 하자. 설명해줄게. 순서랄 것도 없어. 레시피와 재료를 구해서 만들면 돼. 작업대를 사용할 것. 아 낚싯대를 만들어 보래요. 나뭇가지 5개만 있으면 된다. 난 몇 개 있지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하나도 없네. 나뭇가지 내놔. 아 나뭇대니까 나뭇가지 주네. 뭐야 진지게 흔들걸. 근데 이게 열매가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열매 잔뜩 했더니 열매가 달린 나무가 하나도 없네. 큰일이네. 열매 어떻게 얻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건가? 설마? 진짜 내일 돼야지 다시 자라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잡초도 주워다 주면은 돈 준다 그랬지. 잡초 팔아. 잡초 주워다 팔아. 차라리 잡초를 주워다 팔자 그래. 미간을 해치는 잡초들 다 주워주마. 너구라 내가 잡초랑 그 나뭇가지도 구해왔어. 일단은 잡초 좀 사줘. 빨리. 잡초. 와 잡초 거의 200개 캤거든요? 얼마 주려나? 여러 개를 갖고 오셨구요. 아 하나에 10원이네 진짜. 팔아. 와 잡초 팔아서 돈 벌었다. 대박 아저씨. 했어요 그거. 아 든저금통님 준비 모두 했어. 작업대에서 물건을 고르면 돼. 여기서 낚싯대 만들래요. 만들래. 엉성한 낚싯대. 딱딱딱. 예! 엉성한 낚싯대 완성했다! 레시피 재료만 있으면 물건을 만들 수 있어. 끝이야. 뭐야 끝이에요? 오 물고기 있다. 낚시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낚시를 하려면 먼저 낚싯대를 끼고 들기. 아, 어떻게 하는 거지? 낚시해. 오 누르니까 됐다. 오! 돌 아니야 저거? 돌멩이 던졌어요. 물고기 도망가는데? 물고가 물어 온다 물어 물었다! 돌은 못 캐네. 오 돌은 그냥 주우면 돼. 돌멩이 줍자. 돌멩이 주우면 돌멩이. 오 잠깐만 벌레 가만있어 하. 거미! 도코미 아니야 이거? 타란툴라요? 뭐야 주머니에 넣었어 타란툴라. 저기요 이 무인도 굉장히 위험한 곳 아닌가요? 그래 또 나 타란툴라 줄게. 이거 갖고 있기 좀 그렇다. 무서워. 생물을 잡았어. 아 또 다른 생물이야. 여기 타란툴라 이거 오 이건 타란툴라. 이것도 보낼까? 그래 보내. 고마워 고리. 또 뭐 안 줘요? 워크숍이요? 만들어봤냐고? 만들어봤어. 잘했어 고리.
작업대를 쓴 걸 본 것 같아. 레시피를 또 알려준대. 잘 됐다. 핑핑핑핑핑. 뭔데요? 도끼! 오! 도끼! 그래! 나무 녹재! 그래! 이런 걸 줘야지 그래! 이 주워서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만들어야지. 마인크래프트 갑시다. 도끼! 그래! 도끼 하나 만들자. 만들래. 그 만드는 거를 좀 더 만들어야 돼. 세 개 더 만들어야 돼요. 더 만들래. 두 개 더 만들어야 돼. 뭐 만들지? 가구! 가구 네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구긴 한데, 아, 못 만드네. 돌이 없어서. 제작 가능한 게 요렇게 있는데, 일단 다 만들었고. 아, 이거 내가 잡초 다 팔아서 연꽃잎 우산 못 파, 못 만드는구나. 아, 새총. 새총은 어디다 써? 목재. 아, 목재 있으면은 이런 거 만들 수 있네. 좋아, 좋아. 가자. 돌로 나무 베러 가자, 나무 베러. 아, 아, 와, 나무 계속 나오네. 근데 얘네들은 뭔가 색이 좀 틀린데. 단단한 목재. 그냥 목재. 단단한 목재랑 그냥 목재인가봐. 오, 단단한 거 나왔다. 뭐지? 더 없나? 오케이. 나무. 얘는 또 색이 틀린데요? 너는 무슨 목재야? 이름이 안 뜨지? 무슨 목재인지? 내가 확인해보면 되지? 부드러운 목재, 목재,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거랑, 그거 뭐야, 저거 뭐가 떨어졌는데? 돌이다! 뭐야, 아! 아! 으, 버렛에 물렸어! 으, 괜찮니? 아이고, 버렛 쏘였어, 아야야. 아,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은, 벌꿀통을 얻었거든. 아이고! 아이고, 내 도끼! 엉성한 도끼가 부서졌어. 안녕, 잘 가. 뭐가 됐나? 됐나? 마일리지? 5,000원 됐나? 오, 벌목의 제왕! 와! 됐어! 해냈어! 이제 100원만 더 있으면 빛을 다 갚을 수 있어서 도구 파괴자! 도구를 파괴했어! 300원! 예! 해냈다! 나 빛 갚았어요, 이제! 빛 갚으라써, 도구라! 2주 비용? 이건 뭐야? 아, 대전통님 플랜 비용을 내려온 거야. 지금 낼게. 하하, 난 다 벌었거든.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5,000마일 잘 받았어, 우리. 계산도 끝났겠다. 이젠 자유롭게 지내. 텐트 생활은 어때? 그저 그래. 아, 최악이야. 텐트는 별로야. 난 처한 상황이 생길 거야. 텐트 생활을 못 견디겠다면. 오, 진짜? 집 만드는 거? 나 집 만들고 싶어. 금액이 들긴 하지만 집을 구입한다면 비용은 대출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 집을 살 수가 있다고? 마이홈 상담. 있지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 나 얼굴이 안 났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구나. 아, 찰칵.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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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